안녕하십니까, 장한떡입니다. 이게 뭐야? 이 근본 없는 개그는 뭐야? 뭐야 이게? 안녕하십니까, 장한떡입니다. 생각보다 촬영이 길어지고 있어요. 저 힘들어 죽겠어요. 네? 나 방금 거 좀... 저 11시에 자야 되는데... 가장 자신 있는 랩이 뭐예요? 자신 있는 랩이요? G.O.D 선배님들의 촛불 하나요. 아, 너무 옛날 노래. 아, 제 세대예요. 제가 좋아하는 세대라서. 옛날 노래라고요? 저희 오빠들인데? 왜 울어? 왜 울어? 울지 마. 내렸어.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지 마. 왜 울지 마. 왜 때렸어요? 네? 왜 때리셨어요? 아, 너무 예쁘잖아요. 아, 울지 마. 예쁘게 나와요? 네. 안 돼. 네. 이거 다시 찍어야 돼. 촬영 다시 찍어. 오늘도 아이유는 촬영을 한다. 오늘 컨셉이 지질이 궁상이다. 어,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너무하네. 뭐 불러줄까 이제? 그냥 안 불러줄겠어. 정말 미친 거 아냐 난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. 기분 너무 좋다. 커플 전쟁 그냥 끝내면 섭하죠. 수요야 보고 싶었다. 저도요 완전히. 하품할 때 입을 가리셔야 돼. 입이 두 개. 피자예요.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. 저기 네가 맛있게 먹으면 안 되고 계속 끓으려고. 그렇지. 누군가 먹으면 참을 수 있을까? 못 참는다 이런. 여기가 어딘가요? 여기 저희 집이요.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에? 내가 부를 때 안 오다가 레드벨벳 노래 나오니까 이렇게 빼꼼히 오는 거. 궁금해하니 깨물면 잠을 가둔 두부베리 꿈만 흔드셔 찾아봐 베이베. 반응한다. 레드벨벳에서 반응한다. 아이리시가 I was like a sunrise speeding away. We are unstoppable. 한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 있어요. 그쵸 여러분? 너무 매정한 사람들. 너무 신나죠? 너무들 하는구만. 참 다들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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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되게 이뻐요. 그 레드벨벳 아이리시 씨 생각나서. 그냥 기승전 레드벨벳 씨. 기승전 레드벨벳. 이게 아이유TV. 너가 진짜 아이유TV냐? 그래서 저는 레드벨벳을 좋아합니다. 아니 너가 진짜 아이유TV냐? 저도 레드벨벳을. 다 레드벨벳만 좋아하고. 모기다 모기. 응. 모기. 한톱프 손에 모기 있어. 아니 카메라를 잡은 사람이 겨우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앵글을 흔들면 어떡해. 역시 이건 가짜 아이유티브다. 이제 이건 못 봐. 아유 변신합니다. 변신. 두 바퀴 돌아야 되나? 두 바퀴 돌아야 편집점이.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. 제 스케줄은 모르지만 레드벨벳 스케줄은 잘 알겠지. 레드벨벳의 덤덤? 하트씨가 레드벨벳을 정말 좋아하잖아요.
어젯밤에 뒷부리를 못 찍었어요. 어디 가셨다고. 제가 카메라 따라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. 하이브리드 클럽 나가면 기다린다고 들어서 견학자 그냥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고만 만날 수 있으면 봐요. 못 만날 수도 있어요.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. 이거 뭐야? 쌈짜리. 뭐라고? 쌈짜리. 전혀 주눅이 안 드시네요. 쌈짱인데. 저요? 저 다람쥐가? 내가 쌈짱이라고. 그럼 처리해 줘. 생각하지 않는다. 이쪽에도 있잖아. 이쪽에도 있다고. 됐어. 야, 진짜. 주호빠! 일단 레코딩 안 누르고 있을 거야. 아. 아이고, 그거 생각난다. 분식집과 맨날 그 독색들. 귀여워서 하지 말고 와. 하나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이제 대단이에요. 올해 첫 공식 스케줄이에요. 왜 말을 그렇게? 아, 국내가 질문 보시세요? 사실 질문이 이제 없어요. 야, 아니 틀린 걸 보여주려고. 아 이렇게 이렇게 틀렸어요 저희가. 제가 정말 생방송 역사를 안 잡은 게 다행입니다. 가수로 참았어요. 네가 좋아서 이렇게 부르는 거였는데 제가 그날 언니를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. 네가 하니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입을 막 연습으로 입을 틀어막고 막 이렇게 울고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깜짝 놀라고. 네, 그랬어요. 하늘을 날았어요. 어떤 기분이었나요? 보지도 않았잖아요. 나 여기서 봤거든? 오빠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. 맞아, 아니야. 맞는데 이쁜 거 다 찍었어요. 1초 만에 나오겠습니다. 갔다 올게, 삐다. 오래 기다렸어요. 오사 하루 오빠 땀이 많이 났다. 배 좀 집어, 배 좀 넣어, 배 넣어주세요. 지금 말한 오빠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. 어디 보는 거야? 아저씨, 아저씨 아니라는데. 뭔데 자꾸 이러세요? 당신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? 왜 무슨 쉽지 않아요. 저기요. 학원 가야 돼요. 한 번만. 학원 가야 돼요. 나 학교 다니고 있냐? 야, 500원이 어딨어? 아, 진짜 한 번만. 식사하셨나요? 네, 먹었어요. 뭐 드셨어요? 그래서 어제 그래서 술도 안 마셨어요. 근데 뭐 아프셔서 어떡해요? 거기 왜 아프죠? 아, 10시 반.